청주 평동 떡마을을 배우기 위해 동남아시아에서 공무원들이 찾아왔습니다. 청주 작은 마을의 성공 사례가 이제 이들 나라의 농촌 개발의 모델이 됐습니다. 이재욱 기자입니다. 청주의 한 농촌 마을에 양복 차림을 한 외국인들이 떡매치기 삼매경에 빠졌습니다. 하얀 떡뭉치를 먹기 좋게 썬뒤 콩고물을 묻히자 인절미가 탄생합니다. 시원한 막걸리 한 잔은 한국의 맛을 더합니다. 언뜻 수상해 보이지만 이들은 동남아시아에서 온 각국 중앙부처 공무원들. 청주 평동마을을 배우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. It was a really, really fun experience. I've never done it before. I hope to come again and try it. It is a good experience and good opportunity for us to improve our farming system. 이 마을은 전통떡 판매와 체험 행사를 통해 지난해에만 1억 8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. 지금은 일반화됐지만 13년 전 인터넷을 통해 지역 특산물인 떡을 직거래로 판매하기 시작한 몇 안 되는 마을 가운데 하나입니다. 도농 간의 교류가 가장 중요하고요. 또 농가당 소득 증대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. 동남아시아 공무원들은 청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자국 농업의 개발 가능성을 엿봤습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